선택하게 있어서 이렇게 두려 없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기존의 어떤 다른 드라마의 그런 드라마가 갖고 있는 틀과는 달리 판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극적으로 풀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연밀히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엿보는 느낌의 어떤 그런 드라마 결이 굉장히 일단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릭터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입혔던 색깔을 좀 많이 뺄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캐릭터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났고요. 일단은 제가 어린빈 양도 그렇고 그 청춘 시대에 같이 했던 배우분들과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수 양과도 예전에 작품을 같이 했었고 심지어 박혜수 양은 박은빈 양보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지금도 뭐 박은빈 양과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촬영을 하면서 나이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드라마는 일단 로맨스를 지향하고 있는 드라마는 아니고요. 어떤 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명제를 두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딪힌 어떤 글쎄 뭐 아까 케미스트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증폭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로맨스로 다가가려고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 모든 선생님들, 선배님들, 모든 배우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한데 그냥 비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늘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들이랑 다 열정 있는 분들이랑 다 하루에 잠을 미니시리즈 하다 보면은 배우분들이 한 3시간 잘까요? 그런 걸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항상 웃을 수 있는 거는 다 자기 본인이 하는 일을 진짜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자, 이제 오른쪽에도 스포티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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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